미국 증권 규제 당국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트윗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시간 7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16일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도 여부를 묻는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해 규정 준수 여부를 묻는 소환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EC의 이번 조치는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진행된 소송 합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SEC는 4천만 달러 벌금과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일론 머스크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